와, 커피 맛이 엄청 많아요. 와. 네, 안녕하세요. 임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코디아의 본사에 왔습니다. 오늘 본사에 와서 본사에서 커피 머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지금 코디아에 들어왔습니다. 1층이고요. 지금 1층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해가지고 AS실, 그 다음에 이게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진열은 지금 이번에 세트 상품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 같고,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넥타 제품은 지금 이제 여기 오시는 AS 오시는 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아이스 커피나 핫 커피 이거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이거 바리스타 제품이 있고요. 그라인더도 있고. 자, 본격적인 쇼룸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쇼룸이 아닙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전시를 해놓은 거고, 쇼룸은 2층에 있어요. 2층에 올라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와우! 물어볼게요. 이거는 컵 세척하는 시스템 같고, 야, 여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걸 떼가서 우리 카페에다가 옮겨가서 좀 해놓고 싶을 정도로 잘 해놨어요. 엄청 잘 되어있네요.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되어있고.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커피 머신이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나 내방객들 이제 미팅할 때 사용하는 머신이고, 지금 B2B 모델이 전시되어 있어요. B2B 모델이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넥타 제품들, 이제 가짜. 이게 지금 가정용이랑 좀 다른 게, 얘는 지금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확장. 확장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넥타 플러스입니다. 넥타 플러스, 내가 넥타. 네, 이렇게 넥타 커피머신이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 우스팅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브랜딩을 연구를 하고 아니면 샘플을 이렇게 포장할 수 있고 로스팅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우스팅기에.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고요. 한번 또 보죠. 와, 아,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좋아요. 커피 머신이 많으니까. 와, 커피 머신 엄청 많이 있네요. 커피 머신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냐. 이거 가정용. 이거 가정용에서 굉장히 좋대요. 이 머신이 지금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색깔별로. 이게 홈카페, 진정한 홈카페죠? 홈카페용 머신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셨고, 네. 요거는 이제 요렇게 짜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이쪽은 잘 몰라요. 이렇게 전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전시를 해 놓고, 여기 진짜 바리스타 용품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리스타 용품이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따로 해드리겠지만, 이런 제품도 이쁘다. 이거는 이제 그 스위스제 로비스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생과일 즉자는 기계. 저희 카페에서도 쓰고 있어요. 제가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리뷰를 못해드리고, 얘는 진짜 반자동 머신 축소해놓은 머신이라고 보면 돼요. 반자동 머신을 작게 만든 게 이 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팀은 좀 약할 수 있어요. 보일러성이 작기 때문에 스팀은 조금 약할 수 있는데, 그래도 커피 추출은 정말 잘해요. 한 40잔까지는 그냥 뽑을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전시되어 있는 게, 전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버튼 같은 경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 좀 아날로그적인데 이런 촉감이 엄청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아니면 가정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층에 쇼룸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코디아에 와서 이렇게 지금 전문 쇼룸을 둘러봤습니다. 저희 거래처고요. 갑자기 와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관계자분들과 이렇게 협조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코디아에 대한 방송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가자.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오세요. 아, 잠깐 벨 눌러야 돼. 벨 타임.